현대차와 기아, 이제 이 국내 완성차 업체, 이 두 회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뭐 사실 비할 데가 없죠. 사실은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도 우리 현대차, 기아의 위상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폭스바겐이 그 독일 내 공장을 뭐 일부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글로벌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기차 시대로 좀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 같지 않죠, 위상이. 그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가 발빠르게 잘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만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올 들어 괜찮죠. 특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더해지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시선이 확실히 옛날보다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문제와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의 속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데일리의 자동차 전문 기자인 박민 산업팀장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전기차 판매가 반등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요즘에 다 전기차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캐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화재 사건도 있고 그래서요. 네네. 일단은 현대차, 기아의 이 지난 8월 달이죠. 네네. 전기차 판매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까지 누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보다 판매량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아, 누적으로는? 순환은 사실인데 문제는 8월 달에 반등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국내 5대 완성차 업체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한국GM, 르노코리아가 있는데 그렇죠. 매달 그 첫째 날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달 판매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달 2일에 일제히 발표한 실적을 보니까 8월달 실적이 반등을 한 곳이죠. 8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 네, 전기차 판매량이 반등한 건데. 뭐 현대차, 기아를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을 약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게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이 둘 업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는 지난달에 전기 승용차만 이 3,676대를 판매해서 올 들어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대를 했고요. 아, 예, 전년보다는 약 70% 가량 늘었고요. 예. 또 기아도 전기 승용차만 놓고 보면 이 8월 판매량이 5,720대여서 전년보다 무려 200%가 급증한 겁니다. 물론 이걸 놓고 뭐 일각에서는 전기차 캐즘 탈출의 신호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 나올 법하네요. 그렇죠. 근데 불과 이 한 달 판매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변화를 줬다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는 업계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뭐 요즘에 내수부진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일반 차량도 판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반 차 같은 경우도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내수 전체를 봤을 때도 해외 판매는 수출 물량이 있고 국내에 파는 내수 시장 그렇죠. 물량이 있는데 내수 판매도 전년 대비로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황. 네, 전반적으로 고금리 어떤 장기화 속에서 차 가격도 비싸고 부담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차를 현찰로 그냥 뭐 자,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현찰로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론을 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높다 보니 이 캐피탈 금리도 높고 네, 그런 면도 좀 작용을 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의 이 전기차 판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사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좀 덜 팔린다고 그러고 유럽도 좀 시원찮다 그러고 등등등 뭐 중국 말고는 전기차가 계속 잘 팔린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국내에서 물론 8월이라고 이제 박 기자님도 딱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사회자님께서 오프닝 때도 폭스바겐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적으로 잘 안 팔리니까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8월 달에 반등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차량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차가 팔렸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8월 달 판매 반등을 이끈 차량이 바로 두 종의 차량인데요. 네. 이 기아가 7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형 전기 SUV죠. EV3라는 차량하고 또 현대차가 8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소형 전기차인데 캐스퍼 일렉트릭 이 두 차량 덕분입니다. 아. 이게 7월 달, 8월 달, 즉 한두 달 전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이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신차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신차 효과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들 차량이 가격 대비 성능,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얼마인데요? 이 차량들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한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면 살 수 있는 차량인데 그러면 전기차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만큼은 그렇죠,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차량 대비, 기존에 나온 차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훨씬 더 길어져서 아 가성비가 좋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많이 팔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불안한 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EV3도 그렇고 캐스퍼 EV도 그렇고 그 주행 거리가 굉장히 괜찮다. 대략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보통 그 중형 전기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한 300 후반에서 정말 많으면 400 초반대인데요. 네. 기아 EV3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에 무려 500km 이상을 갈 수 있어서 차이가 크네. 네. 가격 대비 성능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행 거리 가지고 얘기할 때 부산을 완샷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들을 그쵸,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중형 전기차들은 좀 불안하지요. 불안한 거고 예, 그렇죠. 어. 한 저 대구쯤 지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런 그쵸, 생각을 그쵸. 할 거고 저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60, 70 정도 되는데 간당간당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캐스퍼라든가 EV3는 부산까지 중간에 충전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하게 EV3가 그럴 수 있고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좀 더 소형이라서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부산까지 가기 조금 어렵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1회 충전에 300km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캐스퍼는 사실은 워낙에 소형차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EV3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가성비, 가격 대비 충전거리에서 주행거리가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인 건 분명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달에 그 판매 실적 보면 EV3만 놓고 보면 4,002대가 팔렸는데요. 이게 단일 차종으로는 그 월간 최대 판매량입니다. 단일 차종으로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유럽에서 아까 폭스바겐 말씀도 제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뭐 걔네들이 차가 시원찮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가 누가 있는 건데 중국산 전기차들이 워낙에 뭐 제가 그때 보니까 BYD 제일 싼 거 같은 경우는 만 달러도 안 된다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로 돈으로 1,00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사실 그러면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실은 혹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 갔을 때는. 그럼 현대차랑 기아의 이 제품, 그러니까 현대차의 캐스퍼 EV, 그다음에 기아의 EV3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싸면서도 가성비가 있는 그런 전기차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만 잘 팔릴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뭔가 한번 경쟁력을 가져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차 기아에서 출시한 이 모델들이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략 모델로 출시할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가 잘 나가는 이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성능까지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대항마가 사실상 현대차 기아라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봤을 글로벌하게도. 때도. 글로벌하게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만 측면만 놓고 보면 워낙 중국에는 원가 뭐 노동력이라든지 한국에 비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원가 경쟁력에서 높아서 가격은 싸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 기아가 충분히 맞붙을 수 있을 만큼의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하나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오늘 박 기자님이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최근에 인천 이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산 그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비해 그 얘기가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현대차하고 기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BMS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는 다 국산하고 뭐 또는 이제 중국산이라도 KTL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적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제 이 보급형 전기차 부문 역시 이 화재와 관련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이 혹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 우선은 이번에 화재가 났던 차량이 그 벤츠의 전기차 모델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한 세계 10위권인 배터리 제조사, 중국 제조사의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분석은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 이후에. 근데 다른 어떤 중국에서도 1위하는 아까 BYD라든지 CATL은 그네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성은 확보를 했다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고요. 예,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차량과 비교해는 절대적으로 비교해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아까 말한 것처럼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가 과부하지 않도록 보이는 시스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글로벌 경쟁력. 네, 글로벌 경쟁력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와 국산 현대차, 기아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었을 때 네. 결국에 가격 격차를 줄이면서 결국에 승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능인데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배터리 안정성도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주행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낮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 차이가 조금 우리가 비싸더라도 유럽이든 미국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붙어볼 만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사실은 도요타 때문에 더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과도기적 형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그 투자 이런 부분도 속도 조절도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가 전성기를 맞아서 이게 꽤 갈 수 있지 않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현대기아차의 이 하이브리드 쪽 차종 네. 여기는 좀 어떤지 싶어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월 달에 전기차 판매 반등을 했지만 이 신차 효과에 따른 두 차종 때문에 판매 반등을 한 거고 전체적인 전기차 차종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전체 놓고 보면. 네, 다만 전기차가 안 팔리는 사이에 어떤 차가 많이 팔리냐. 그 자리를 이 하이브리드 차가 꿰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잘 팔리는 그렇죠. 거예요. 내연기관 차도 안 팔리고 있지만 비율만 놓고 보면 전기차도 전년 대비 안 팔리고 내연기관도 전년 대비 안 팔리지만 하이브리드는 전년 대비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 놓고 그렇죠. 봤을 때. 네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내 완성차 업체가 5개인데 이 5개 완성차 업체들이 다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을 합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90% 이상을 현대차 기아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보통 제가 이런 자동차 관련 수치를 이야기할 때 현대차 기아를 주로 말씀하시고 주로 말하는 거고 있고요. 일단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하이브리드를 8월 달 누적 기준으로 해서 현대차가 한 9만 3천 대 정도 팔았는데요. 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이 2만 5천 대 정도라서 약 3.7배, 4배 정도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많이 상황이고요. 예. 기아 동안 물론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차종별로도 보면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SUV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고 전반적으로 세단, SUV 다 하이브리드는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전기도 좀 쓰고 네. 그다음에 휘발유나 경유도 쓰고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판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를 사러 갈 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는데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전기차처럼 외부에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네. 그 차 안에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저속 구간에서 사용한다거나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존 내연 그 엔진만 쓰는 내연기관보다는 연비 효율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하이브리드 차를 저도 몰아보질 않아서 잘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는 그러면 전기차처럼 이를테면 하나는 기름을 넣는 그 주유구가 있고 하나는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름만 넣는 주유구만 있고 그다음에 전기는 어디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모터가 돌면서 자기가 자체 충전을 해서 돌아가는 게 하이브리드 차다 이거군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왜 하이브리드냐. 두 개의 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하이브리드인데 예.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갖고 있고 이 두 가지 다 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구동에 개입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하이브리드 차로 불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건 또. 충전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모터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굴리는 그 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종이 있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야 돼서 불편하죠. 좀 불편함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차는 거의 대부분 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걸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특히 도요타가 개발도 거기서 먼저 했다고 그러고 우리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또 일본이랑 붙어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 일본이 하이브리드 차를 먼저 개발하고 생산해왔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명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기술력이 앞섰다는 평가를 몇 년 전까지는 받았죠. 몇 년 전까지는 받았지만 몇 년 전까지. 네, 그렇죠. 불과 근데 1, 2년 사이에 현대차의 위상, 현대차 계열 위상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를 정도로 하이브리드 측면에서 아니면 전체에서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단 뭐 내연기관 단일차정만 팔아서 그 정도까지 오른 건 아니고 그렇죠.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다 잘 팔리기 때문에 도요타가 1위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고 3위가 이제 현대차 기아인데요. 그 정도 거를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한번 경쟁해볼만 하다, 맞서볼만 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나요? 제가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난달 말이었죠. 현대차가 네. 인베스터데이라는 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이제 밸류업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현대차가 펼칠 것이냐에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인베스터데이라는 게 결국은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 이 현대차와 기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완성차 업체의 전략 이거를 네네.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더 관심 있게 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던 거예요, 현대차와 기아가? 우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많은 주주분들도 그게 주가에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저 이제 산업부 기자 측면에서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략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우선 현대차가 밝혔던 전략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종을 기존에 현재 7종이 있는데 네. 이걸 14종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완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지금 현재는 중형하고 준중형 모델에만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이거를 소형부터 대형 또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급이라고 하는 제너시스 럭셔리 차급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제너시스, 네, 프리미엄 버전. 이게 언제 하이브리드로 출시될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날 그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직접 장재훈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장재훈 사장 그 당시 5등이 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2027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정확한 5등이거든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카.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검색 많이 봐도 아시겠지만. 제네시스가 많이 또 팔렸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밖에 없는데 네. 이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7년이면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긴 하나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워낙에 앞서 이제 일본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한일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던가요, 현대차는? 현대차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업계 안팎에서도 하이브리드 경쟁이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캐짐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캐짐을 대체 수요가 하이브리드 차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사실상 지금 격전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다만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도요타, 일본이 있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그거를 차고 들어온 게 현대차 기아고 그렇죠.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능을 높인 하이브리드도 선보이겠다. 라고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성능을 높인 하이브리드 카.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안 해도 되는 그런 네. 식의 하이브리드 카가 아니고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충전 안 해도 되는 풀 하이브리드인데 네. 그 충전 안 해도 되는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면 충전 안 해도 되는 하이브리드 카는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면 한 100km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는데요. 그렇죠. 훨씬 더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리는 하이브리드를 신개념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겠다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현대차에서 이번에 밝혔던 게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라고 부르는데요. EREV는 말 그대로 그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즉 주행거리를 연장한 전기차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러면 연장이 되는 이게 관건이네요. 일단은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우선은 그 하이브리드는 외부 풀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충전 없이도 구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전기차는 100%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지만이 구동이 가능한데 이 EREV라는 차는 외부에 충전 없이도 전기차보다 주행 가능 거리를 더 늘려서 900km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니까 네. 휘발유나 경유도 좀 넣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00km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고. 네네. 전기로 가서 나오는 주행 거리가 적어도 한 4,500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가 바퀴가 굴러가는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전기 모터는 사실 많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속으로 갈 때라든지 일정 속도 구간을 유지할 때만 그 소량의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엔진이 보통 거의 주력을 해서 바퀴가 그렇죠. 굴러가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에 밝힌 이 신개념의 하이브리드인 ER-EV는 전기 모터로만 100% 굴러가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솔린을 주유를 하게 되면 이 엔진을 연료를 가지고 이거를 내연기관에서 태워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계속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아도 그 연료로 가지고 그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성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저장하고. 전기 모터로만 굴려가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연료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별로 걱정 없이 한참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연료 게이지가 이제 떨어지면 다만 이제 그 주유소에 가서 네, 기름은 넣어야죠. 넣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부담을 이 ER-EV로 가면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지금 현재는 이게 순수하게 외부에서 네. 충전을 해서만 가야 되는데 네. 주행 최대 가는 거리가 300km밖에 안 되는데 이 차량은 연료를 한번 충전하면 그 소위 말해 휘발유를 넣으면 그 휘발유를 태워서 계속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고 중간에 배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썼을 경우에도 저기 충전소에 들려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 방식인 거죠. 또 다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는.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죠. 이거 근데 현대차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도요다나 일본 애들도 갖고 있는 기술? 외국에서도 사실 이게 이미 좀 상용화돼서 나온 모델이긴 하는데요. 이제 현대차는 다만 기존의 ERV보다 훨씬 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린 그런 모델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박 기자님 보시기에 박 기자 보시기에는 이 ERV가 뭔가 좀 하이브리드 차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현대차랑 기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뭐 그런 기술이다. 네,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풀 하이브리드가 있고 풀 하이브리드는 사실 전기로만 가는 데서는 100km밖에 못 갈 정도로 그렇죠. 낮습니다. 그 의존하는 게 내연기관의 엔진에 의존하는 건데 그리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충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ERV는 이 두 사이의 간극을 맺겨주는 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보다 분명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딩 기술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실 전기차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보기도 애매해서 그래서 저희 기자들 이제 명칭을 붙인 게 약간 신개념의 하이브리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출시됩니까? ER-EV 차량은 2026년도 말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 한 2년 네. 가까이 남은 네. 거네. 말부터 저기 북미와 중국에서 먼저 양산을 해서요. 실제 출시 자체는 아마 2027년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딱 뭔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장에서 요구할 때쯤. 그래서 딱 시장에 저희들이 나올 것 같네요. 추측한데, 아까 제너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2027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이 ER-EV 시스템은 제너시스에 먼저 들어가서 양산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너시스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군요.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 네. 훨씬 더 매력적인 차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오늘은 박 기자와 이 정도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모실 때도 이 자동차 얘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